상세대 신형 카니발 2022년은 가솔린 7인승에 싱킹 공간에 전기 장치, 상부 쪽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185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 본 차량은 2열 7인승 릴렉션 시트, 앞으로 당겨진 상태, 상부 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탑재된 2022년형 7인승 가솔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영상 표출했습니다. 상부 쪽에는 이중구조 현유품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카니발이 이렇게 변신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요.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글로벤 하이브린 차량들 많이 출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총 4대 차량 출고할 건데요. 본 차량 왼쪽에 있는 차량은 138번에 담았고요. 오늘 역시 출고되는 차량 담을 건데요. 본 차량은 외장은 동일하게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실내 쪽도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컬러가 비치고 있습니다. 자, 상부 쪽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외부 쪽에는 이렇게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그리고 사이드 스텝 거의 대부분 출고 차량이 동일합니다. 자, 오늘 차량 9인승이 아니고 7인승인데요.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에 실내 컬러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시트는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1열 쪽에는 특별히 작업된 거 없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쿠션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대로 시트는 순정 상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바닥 쪽에는 당연히 컬팅 자수 바닥 들어가야 되고요. 그 위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1열 쪽에 특이사항,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조석이 장착된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동승석 승차자가 있을 때는 상당히 여행의 즐거움을 줍니다. 자, 1열 쪽 살펴봤고 2열 쪽도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 바닥 쪽 4세대 신형 카니발에서는 거의 유행이 돼버린 요트 바닥, 그리고 평탄화.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인데, 레일이 이렇게 앞쪽으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순정은 이 상태에서 끊기는데, 레일이 연장이 되어 있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마 아트원24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7인승을 사는 이유, 바로 릴렉션 시트 때문에 7인승을 선택을 하죠. 즉, 운전석 뒤쪽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조수석 뒤쪽은 이렇게 릴렉션 시트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4명이 아주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버전이고요. 측면 쪽 살펴보면은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컬러인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고, 4세대 신형 카니발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열기, 한기, 차단 효과, 그리고 방음, 프라이버시 효과까지 모두 누릴 수 있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도 당당히 비교를 합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이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자랑, 즉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실내 등,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컬러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할 수 있는데, 소리는 자체 스피커, 내장된 자체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상부 쪽에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바람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입니다. 자, 이렇게 상부 쪽, 측면 쪽,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순정 시트, 7인승 릴렉션 시트 모두, 그리고 요트 바닥 모두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3열이죠. 3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부에 캠핑 등이 내재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정말이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후속 주름식 커튼과 한번더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즉, 개방감. 개방감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다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아래쪽은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 차량이고요. 7인승 리무진 차량에 2열 레일 연장, 그리고 3열에 6대4 싱킹 분할 시트를 떼어내고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를 넣었는데,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안에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1열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의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이렇게 릴렉션 포지션을 하고 있고요. 자,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즉 운전석 뒤쪽은 승차를 할 수가 있고 릴렉션 시트가 펼쳐진 조수석 쪽은 승차를 할 수가 없는 버전입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5명이 편하게 타고 다닐 수도 있고 6명이 편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둘둘,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모두 보고 있습니다. 자, 2열 릴렉션 시트 앞으로 당기고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어차피 출고 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부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다시 한번 더 비춰봅니다. 정말이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은 물론 기능까지도 꼼꼼히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터치로 길게 버튼을 누르면 릴렉션 시트가 자동으로 승차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기아 순정 카니발 7인승 시트 정말 많이 발전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레바, 전후 레바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닿기 때문에 당연히 좌우 레바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빼준 다음에 더 붙이면은 이렇게 조수석 뒤에 딱 붙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뒤쪽도 마찬가지로 시연을 해 놓겠습니다. 자, 현재 2열 릴렉션 시트를 연장된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당겨 놓은 상태의 3열의 공간을 보고 있고, 현재 포지션은 승차 포지션인데 전동 침대 시트 후석의 레바를 이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 보겠습니다. 쭉 밀어줍니다.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후석에 상당히 넓은 공간, 적재 공간, 뭐 캠핑 장비, 골프백 등 충분히 실을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래쪽에 전기장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용 충전기, 그리고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는데요. 무시동 히터가 현재 빠진 상태. 무시동 히터 넣고 빼고 하는 거 역시 소비자의 선택, 아트원에서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니발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다른 차량과 비교 대상, 정말이지 싱킹 공간에 전기장치 넉넉하게 넣을 수가 있는 것이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 매번 시연을 합니다만 본 차량도 역시 완벽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 시험합니다. 먼저 등판 쪽 한번 뉘어 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면은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동 침대 시트 등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잡소리 없습니다. 자, 이렇게 등판을 완전히 내려왔을 때 늘 설명하죠. 층이 지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방석 부분을 뒤로 당겨줘야 됩니다. 뒤로 당겨주면은 방석이 이렇게 등판과 붙으면서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역시 언더 서포트 올라와야 되고, 그 사이에 열선 확인, 그리고 언더 서포트, 그리고 왼쪽은 등판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커블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는 시간 잠시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정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실용성 짱입니다. 기아 순정은 DMB 그리고 미러링 기능이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안드로이드, 즉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유튜브 등을 끊기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더소프트 다 올라왔고요. 이렇게 살거리 내리고,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00 사이즈 완성됐습니다. 당연히 헤드레스트를 뒤로 빼고 베개만 옮겨주면은 최대 1850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 한창 유행인 차박 캠핑, 하룻밤을 자더라도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개운하지가 않은데,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열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충분히 지침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비춰봅니다. 상부 쪽,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쪽. 자, 전기장치도 시연을 해볼 건데요. 본 차량 무시동에서는 빠진 상태고요.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즉 200A 인산철 배터리를 이렇게 앞쪽에 시동을 건 상태, 지금도 현재 시동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꺼놓은 상태에서 모니터를 200A니까 장장 10시간 이상 볼 수가 있고, 역시나 현재 열선 틀어놨는데요. 바닥 쪽에 열선
보조배터리로 작동을 합니다. 주행시에는 주배터리로 열선을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12V 그리고 USB-C가 아울렛까지도 이 전원 버튼을 켜주면 작동을 합니다. 자, 본 버튼 아시죠?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다시 열리는, 즉 키를 찾든가 앞으로 가서 조작을 안 해도 누워서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220V 인입, 그리고 220V 아울렛,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 현재 충전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 220V 아울렛은 역시 반대쪽에도 존재를 합니다. 자, 220V 쓸 경우에는 이렇게 에코파워팩 전원 스위치를 넣어주면 되고요. 역시나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 설명했고요. 자, 이렇게 각각 차종, 9인승이냐 7인승이냐의 선택, 그리고 외장 칼라, 내장 칼라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악손 블루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고요. 요즘 기아 가솔린 차량 출고가 많이 늦어지는데 아트원에서는 선주문 잔여 차량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날씨도 상당히 포근하고요. 가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